안녕하세요. 석촌동고궁금 발굴조사단입니다. 한성백제 박물관은 지난 8년간의 1차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5호분을 중심으로 한 2차 발굴조사에 새롭게 착수했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유적 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무성하게 자란 잔디와 자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발굴조사 전 사전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5호분의 조사 영역과 현황을 살펴봅니다. 또한 앞으로의 조사 계획을 세우고 유적을 정밀 측량하여 발굴조사를 위한 범위를 구획합니다. 사전 준비가 모두 마무리된 후 볕이 따뜻하고 바람도 잔잔했던 봄날의 어느 날 발굴조사단이 모여 안전하고 풍성한 발굴조사를 소망하며 예를 갖춥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5호분의 분구를 덮고 있던 잔디를 구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무덤의 실체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잔디층 아래에서 깬돌과 흙을 쌓아 만든 분구의 모습이 하나, 둘 드러납니다. 분구에서 노출된 토기 조각 주변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유입 경로와 현황을 살펴봅니다. 켜켜이 쌓인 토층 아래에서 발견된 토기 주변의 흙과 먼지를 제거하고 시간의 흐름을 쫓아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40여 년 만에 새로 시작된 5호분 발굴조사. 조사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고민은 발굴조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성백제 박물관의 과거로의 동행을 통해 백제왕릉 석촌동 고궁군의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